좋았습니다. 어? 이쪽은 그 홍보 촬영 때문에 오신 그 일이 뭐 일찍 끝나서 일찍 오셨대? 어? 좀 아까 그 아줌마. 아 예. 제가 전화로 통화했던 여기 상인회 총무예요. 아유, 목소리하고는 영 딴 판이시네요. 이현입니다. 아 예, 저기 목소리랑 딴 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반갑네요. 아 근데 되게 미남이세요. 우리 아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.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집에 금붕어 밥을 줘야 되거든요. 페이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. 글쎄요, 우리가 이런 홍보 영상은 처음이라. 보통은 얼마를 받으시는데? 아니 먼저 제시를 하셔야 제가. 아니 받는 가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. 아니 전 절대 먼저는 안 가는데요. 나는 딜 들어갈 때 먼저 액수를 대본 적이 없어서. 저거 다 했니? 응. 근데 웬 와인? 아, 아니 아무리 여름이라 그래도 물에 젖었는데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. 감기 걸릴까봐 와인을 마신다고? 어, 그럼. 아니 겸사겸사해서. 아니 저기. 먹어봐. 괜찮아. Thank you. 왜 맛 별로야? 향이 너무 센가?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좀 안 봤네. 천천히 마실게. 아니 저 룸서비스라도 시킬까? 배고파? 아니 아직 배 안 고파. 왜 그래? 아, 갑자기 속이 너무 미식거려. 아야 너 설마 아야 그럼 내일은 그때 거기 말고 다른 부동산 위주로 좀 다녀볼까? 응? 혹시 모르잖아. 다른 데 또 매물 있을지도. 저기 재석 씨. 응? 우리 말이야.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까? 뭐? 집 구하지 말고 그냥 어머님 집에서 살자고. 졸업할 때까지 한 2년 정도.
최대한 자연스럽게. 카! 아니 카메라 보지 마시라고요, 사장님. 아니 뭐 저렇게 예의가 없어 사람이. 아니 자기가 봉준호도 아니고. 가자. 재결합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막 한 방에 막. 오! 입에다 이렇게 뭘. 엄마 나 너무 무서워. 나 이번엔 잘할 수 있겠지? 실아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? 네 엄마 뭐 허락할 것 같아? 넌 프로포즈 어떻게 했냐? 프로포즈? 그냥 받아줘. 서로 못 볼 걸도 보이고 싸웠다가 화해도 했다가 그렇게 엉겨 사는 게 가족이지. 자세히 보면 되게 귀염상이야. 끝나고 밥 먹을래? 밥 먹자고요, 나랑. 어디 나가서.